여러분, 저는 지금 회사님들 바로 앞에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껴있어요. 산타 TV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오늘은 산타 TV가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홍천 팔봉산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4월 13일부로 통제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았습니다. 팔봉산은 흔히 두 번 놀라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산이지만 산세가 아름다워 놀라고, 일단 산에 올라보면 암릉이 줄지어 있어 산행이 만만치 않아 두 번 놀란다는 것입니다. 주 능선이 마치 병풍을 펼친 듯한 산세로 예전부터 소금강이라 불리워질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산이 진짜 많이 푸르르게 변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부터 팔봉산을 만나러 올라보겠습니다. 산타,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홍천 팔봉산에 찾았습니다. 이곳 홍천 팔봉산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춘선 김유정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려고 하다가 그때 그 당시에 이 홍천 팔봉산이 통제가 되어서 제가 오지 못했던 곳인데요. 4월 13일부로 다시 전면 개방했다고 해서 이렇게 홍천 팔봉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까 안내소 직원분에게 여쭤보니까 이 홍천 팔봉산 1봉에서 8봉까지 오르는 이 등산길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시네요.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홍천 팔봉산을 오르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또 팔봉산의 멋진 모습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매표소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올라오면 이런 1봉 가는 길, 이제 1봉을 향해 올라보시죠. 렛츠고. 산행 후기 찾아보니까 이 팔봉산은 8개 암봉이 약간 거친 암릉 구간으로 쭉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초반에 1봉까지 오르는 이 등산 구간도 깔딱 구간이 쫙 있습니다. 이 팔봉산의 첫인상은 이 친구는 약간 거친 스타일의 친구인 것 같아요. 터프한 친구입니다. 팔봉산. 지금 보시면 이제 1봉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암벽 구간을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암벽 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등산로도 있어요. 오셔서 이 암봉이 위험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갈만한 길, 험한 길, 저는 오른쪽. 지금부터 팔봉산의 두 번째 놀라움, 암릉 구간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1봉부터 8봉까지 모든 봉우리에 이런 암릉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 재밌겠죠? 아직 1봉에 가기 전인데. 올라. 와,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와. 1봉 도착. 팔봉산의 2봉이 가장 높은 최고봉이긴 하지만
모든 봉우리가 비슷해서 정상의 뷰는 모두 다 좋습니다. 아까 그 매필소에서 일본까지는 지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서 지금 이제 딱 능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진짜 일본만 올라와도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와, 이 팔봉산이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어서 그런지 이 암벽들이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2봉, 3봉, 4봉, 5봉, 6봉, 7봉, 8봉까지 가야 되는데요. 내리막길 보이십니까? 2봉을 향해 가시죠. 내리막길도 이런 암릉으로 되어 있어서 하산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와, 여러분, 이곳 팔봉산도 약간 와이드곳 같이 이렇게 좁고 가파른 암릉 구간들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릉 구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1봉, 2봉만 조금 이런 위험한 암릉 구간인가 봐요. 2봉까지 올라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힘들어. 오케이, 뛰었네. 진짜 멋있어요. 팔봉산의 최고봉이라서 그런지 이봉의 암릉 구간이 가장 길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와, 중간에 이런 대박.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와, 뷰포인트도 있어요. 여기는 포토존입니다. 저기 1봉. 와, 진행. 이곳 팔봉산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기상이 좋지 않으면 바로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했었는데 직접 팔봉산을 올라보니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어? 이게 뭐지? 여기 무슨 당집? 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옆으로 바로 2봉 봉우리가 있습니다. 2봉까지 왔고요. 일로 와. 보시면 전망대가 있어요. 다섯 명 이상 진입 금지. 와, 저기가 3봉인 것 같아요. 와, 팔봉산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 너무 멋있다. 너무. 맞네요. 뿅. 3봉. 멀리서 바라본 3봉의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아, 확실히 이 팔봉산 거친 친구예요. 아, 저 암봉 거친 모습 보십시오. 멋집니다.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저 멀리 앞에 산에 한 봉우리 위쪽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물든 거 보이십니까?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3봉 가는 길. 여러분, 진짜 모든 등산로 구간이 이런 바위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시면 진짜 좀 크게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2봉에서 이런 내리막길로 쭉 내려왔어요. 3봉을 향해. 네.
4봉, 5봉 사이에서 빠지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서울에 눈이 오면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였는데 오늘도 해는 쨍쨍하고 날이 좋은데 바람이 막 부니까 날이 좀 춥네요. 3봉 팔봉산이 이러지 않았어. 이런 노래 나올 생각도 못했어. 이런 암봉들 마음껏 보실 수 있어요. 없나? 그러면 이제 4봉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4봉 가는 길, 해산굴 가는 길이 있는데 해산굴이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해산굴을 한번 이 굴을 통과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 처음 해산굴을 마주했을 때는 뭐 제가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어요. 4봉이야, 4봉. 그게? 응. 해산굴까지. 여러분, 제가 방금 여기 봤는데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잠깐. 여기 어떻게 잠시만요. 와. 대박. 여러분, 저는 지금 해산굴 바로 앞에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껴있어요. 와, 여기는 저는 못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해산굴 안 가기 다행이다. I'll be back. 저는 다시 올라가서 이 다리를 건너서 4봉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까 해산굴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다이어트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해산굴 바로 위로 여기가 4봉인가봐요. 근데 추락 위험,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으니까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봉, 6봉으로 5봉 올라가는 또 깔딱 구간입니다. 어르신분들께서 굉장히 재밌게 대화 나누면서 올라가시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갑시다. 5봉, 5봉.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1봉의 능선에 딱 올라타면 그 다음부터 2봉, 3봉, 4봉, 5봉 이렇게 봉우리는 따다다다 붙어 있어서 봉우리에서 내려왔다가 바로 다시 올라오는 깔딱,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오는 깔딱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코스가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봉우리보다 이 하나하나 암봉을 오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다만 이런 거 위험한 거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우회 코스로 쭉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도봉산 Y계곡의 약간 긴 버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좁고 가파르고 거친 암릉 구간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6봉으로 이동하는 길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군. 저는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좋은 이런 뷰를. 오늘의 도시락 공개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조금 끼고 짜란 유부 초밥. 유부초밥은 하는 간식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촉촉하고 그 달달한 유부의 맛이 바람이 세게 불다 날씨가 진짜 좀 한겨울 날씨 같아요. 봄인데 다시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6봉, 7봉, 8봉 넘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6봉 자, 모든 봉우리마다 와 이런 와 7봉 짠. 제가 넘어온 6543210.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8봉을 향해 걸음을 옮겨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8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봉에서 시작해서 7봉을 지난 시점, 정확히 딱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식사하고 쉬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입니다. 코스가 길진 않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꽤 있는 홍천 팔봉산입니다. 이제 마지막 팔봉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이제 마지막 팔봉입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봉이라 그런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가시죠. 8봉 마지막 정상석이라든지 좀 크네요. 반가워.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팔봉에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팔봉에서 하산을 해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매표소 있는데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매표소 있는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산 완료해서 오늘 팔봉산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갈게요. 하산길이 이런 암릉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산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불곡산이라는 곳을 갔을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을 또 한 번 받았어요. 낮은 산이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경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8개의 암봉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재미 요소가 많은 코스였어요. 근데 약간 이제 위험하고 거친 코스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위들도 약간 이제 거칠고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시면 진짜 조금 많이 다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팔봉산에 오실 분들은 멋진 경치에 너무 취해서 안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한 3시간 정도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팔봉에서 내려오면 이런 이제 강길 따라서 그냥 쭉 다시 그 매표소까지 이렇게 걸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하산길도 굉장히 좋네요. 와, 바로 옆에 홍천강을 쭉 보면서 아주 멋진 산책길입니다. 아까 출발했던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산타TV.